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아니 포유 죽게든 실화냐? 포유 죽게든 실화냐? 아 나 뭐 해야 되지? 아 이건 아닌데. 잠깐만. 그러니까 포유 죽게든은 아닌데 방금은 터로 라이프 끼고 죽게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깐만 이기면 200이안 지면 50이안 야 근데 포유죽캐전이란 얘기 듣고 존내 오기 안난다. 야왕 죽캐를 내가 뭘로 이겨? 뭘로 하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설마 야왕이 포유죽캐전을 하자고 할 줄이야. 야! 야왕 너무해. 포유죽캐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풀리게들 말고 딴거 하면 안되나? 아 좋다. 뭐 해야 될지 머릿속이 깜깜하다. 아 유튜브 채팅 오늘 고장나가지고 못보고 있었거든요? 아, 어떡하지? 오늘 유튜브 채팅이 안 나왔다 나왔다 해요. 그거는 과거에는 이오리고로 각야 흑비 라인업이었는데요. 그걸로 하면 야왕한테 좆털려. 각야는 치즈한테 진짜 어려워요. 아이씨. 아, 몇 가드냐? 안 돼, 살려줘! 아, 존나 해봤네. 몇 가드 존나 해봤네. 이제 또 이오리로 막 난리 칠 텐데. 아.
슬렁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슬렁님 감사합니다. 점점 잘해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다. 아. 이게 뭐냐? 아.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와, 나 이번 판 끝나고 리셋. 버튼 부셔졌어. 버튼 부셔졌어요. 아. 버튼이 부셔졌어. 이거 저게 약해. 그러니까 내가 세게 누른다기보다는 이 버튼이 약해. 철판 하나 안 꽂아서 가벼워졌는데 시간이 없다. 에, 가. 아, 나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 아, 어떻게 이겨야 되지? 아니, 왜 지가 와가지고 라이프, 나 서로 라이프 끼고 하자 그러더니 지더니 왜 풀즈캐전으로 해? 신선이랑 플레이가 아주 똑같대? 아니야, 달라. 다르다구! 와, 방금 너무 헷갈렸다. 방금 너무 헷갈렸다. 야왕이 풀즈캐로 덤벼드니까 기가 죽어. 이효리가 1번 나오면 클료가 기가 사는데. 아까 안재악바라고 잡게 했는데. 아. 안재악바라고 잡게 했는데. 아. 되는 일이 없네. 아까 안재악바라고 잡게 해서 이긴 건데. 에이, 되는 일이 없네.
보고 전 힘들 거는 예측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잡았는데 이게 안 나가냐. 아쉽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역시 치즈로 고로가 두 개가 다 나오니까 어렵구만. 어그로 쳐내야 되는데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쳐낼 수가 없네.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쳐낼 수가 없네. 짜증나네 진짜. 존나 짜증나네 제대로. 야옹한테 믿은 거지. 타게 내가 뭐가 있어. 지가 하자 놓고 왜 빡치고 있어. 가만히 있는 나한테 지가 라이프 전하자 놓고.
역세했다. 라루루킥으로 라이프 역세했다. 라루루킥. 라루루 라루루킥. 라이프로 라루루킥으로 역세했지롱. 버그잖아. 버그잖아. 아 짜증나! 클락으로 할 거 없어! 시드라한테 할 거 없어 클락으로. 이효리 이겼다. 아 짜증. 아 발칸펀치가 왜 나가. 발칸펀치가 왜 나가. 왜 나갔냐면은 강소는 많이 눌렀거든. 강소는 안 누르기도 뭐하고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강소는. 근데 강소는 누르니까 발칸펀치가 나가. 아 짜증나. 아우 철판이 빠져서 나갔나? 진짜? 철판을 하나 뺐더니? 아 존나 어렵네.
러시앙. 바뀌었구나. 강정 버튼이 예전 거에서 지금 바뀌었거든. 그래도 감이 좀 타이밍 감각이 달라져서 발칸이 잘 나가나. 아 뭐야 치즈로 고마워. 그나마 치즈로 없어졌다 고마워. 아 난 치즈로 없어졌다고 내 치즈로 없어졌냐고 할 뻔했네. 고맙습니다. 일단 치즈로 없는 게 어디야. 고맙습니다 야왕님. 고맙습니다. 크리스가 강력한데? 크리스가 강력한데 야와? 와 이겼다! 우! 이겼다. 아까 뚝밥 무효지? 그럼 3대3이지? 3대3이지? 아까 두판 무효라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면 말고 3대3 아니야 이거? 아 치즈를 없어졌다 왜 다시 나와. 치즈를 없어졌다 왜 다시 나와. 네, 추잡한 거 인정. 배웃! 내가 추잡한 거 하루 이틀이야? 내가 추잡한 거 하루 이틀이냐고? 어? 이제 적응될 때 되지 않았어? 추잡한 거 하루 이틀이야? 아 짜증나.
뭐야. 뭐야. 짜증나. 아! 할 게 없어, 진짜. 아, 진짜 할 게 없네. 아, 진짜 할 게 없네. 아. 아 진짜 이게 아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까 나갔으면은 좋았는데. 아이, 존나 열받네 진짜. 아니 무슨 엑시디 내던 앞에서 꼬마지 무슨 개터지고 있구만 지금. 야와같이 개터지고 있구만. 뭘 엑시디 내놓는 뭘 엑시디 내놓냐. 개발리고 있구만. 아 성질나 진짜. 아 저 고로의 악몽 진짜. 맨날 앞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어, 고로 때문에. 나이스! 이번 판은 이기자. 이번 판은 이기자. 잠깐만 나 세팅 고장 안됐어. 야 잠깐만 세팅 고장 풀렸어. 세팅 고장이 풀렸다고. 아니 세팅 고장이 풀렸어 철판이 없. 아이 진짜. 아유 진짜 짜증나. 아유 진짜 샹. 아유 진짜. 아이 잘 나가다가 깐다리래. 아 이번 판은 이긴걸로 쳐줘라. 아 아니 이게 뭐야? 존나 말리잖아. 철판이 없으니까 이런 무장사가 일어나지. 아 진짜 철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아 진짜 빡친다. 아 진짜 씨. 아니 왜 고장이 풀렸어. 철판이 없어서 가벼워가지고 이제 저 뭐냐 벨크로가 뜯어졌어.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게 뭐냐. 망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스틱이 들렸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형들 원래 현역 때도 핀룬은 말 그대로 핀룬이었어. 레버 탑 버튼 탑하면 탑 3종 세트는 기본이었고 비가 오는 날은 날씨 탑도 했다니까. 곱게 자라서인지 한병 탓을 정말로 잘했어. 그래도 그걸 다 맞춰주면 잘할 땐 잘했어. 앞으로 세팅하는 거에 토달지 말자. 뭐야 뭐라. 아우 열받아 진짜. 폭망했네. 우리 잘 나가다가 폭망했네. 아 진짜. 아 진짜 폭망했네. 아니 병신 같은 스티가. 아니 쌍 그 철판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들리냐. 아 진짜. 아 지스님 고맙습니다. 지스님 고맙습니다. 치즈를 이렇게 잘 이겨놓고 와. 길쌤님 고마워요. 아 치즈를 잘 이겨놓고 이렇게 지면은 망했지. 아 고로 존나 어렵네 진짜. 어떻게 이겨야 돼 저거. 아 다시 나갔다 들어와서 고치는 거는 매너가 아니라서 못하겠다.
잘이긴 해. 실제로 은근히 잘이기는데? 스틱만 들리지 마라. 징하다! 야왕 그만 좀 나 괴롭혀! 나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그만! 날 그만 괴롭혀 나오 야왕. 야 5점 준 거지? 5점 내면 내가 이긴 거 맞지? 투우기 하는 것처럼 그거 있지? 그 뭐냐? 5점 주고 하기 그거 맞지? 맞지? 빨리 맞다고 말해봐 여러분. 5점 준 거 맞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뭘 이제 와서 제안해. 뭘 이제 와서 제안해. 이겼다. 그래 스틱판 들려서 진 것 때문에 짜증나. 아, 어우 짜증나.
아이씨. 지멋대로 한다. 지멋대로 하세요, 이기기. 나도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는 몰라. 지멋대로 하세요, 이기기야. 1차전 10대4 베논 승리. 1차전 옥점 획득. 나머지 판 모두 패배해도 통합 스코어로 XP 베논 승리. 이거 울로의 베논님 아니야? XP 베논님 이거 울로의 베논님이지. 통합 스코어 이긴 걸로 정신 승리.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플레이가.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지금. 오 이겼다. 아 진짜 아 뭐야. 아!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게 실화냐? 와 이거 맞았을 때 진짜 이게 실화냐? 와 이거 맞았을 때 에너지 존나 많이 드는 거 이게 실화냐? 아니야. 아까 스틱 소리 딜레이도 그렇고 이러다가 양원방에서 대립 게임 드림 나오겠다. 전에 양갑차 듀오 할 때도 교수 대립을 드림 나왔었는데. 네 얘는 양광이 아니라 야왕이에요. 얘는 야왕. 아우씨 대리게임은 무슨 내 방송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라이프 클락에 나한테 대리게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이프면 몰라도 클락까지 대리게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할 거 존나 없네. 한번 이렇게 되니까 할 게 없네. 아 한번 이렇게 되니까 할 게 없네 진짜. 아, 진짜. 할 게 없어 할 게. 한번 니코라진 하니까 할 게 없어. 알았어 채팅 그만 보고 진지하게 해볼게.
차 안 돼. 아우! 아우, 짜증나, 진짜. 할거 존나게 없네. 아니 맞은 것도 아니고 막았다고 저렇게 되면 내가 게임을 뭔 재물이 해야 돼? 아 이겼다 일단. 일단 이겼다. 아 진짜 아 짜증나. 역까지 존나 잘하네 진짜. 아 역까지 존나 잘해. 아직 치즈루와 고려를 둘 다 넣은 야왕을 이기긴 좀 어렵나? 어렵지. 그리고 아 아까 시작하자마자 두 판 너무 허무하게 졌다. 한 9대9까지 8대9나 9대9까지 끌고 가봤어야 됐는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버튼 부셔지면서 두 판 좀 아쉽다. 뭐 근데 안 부셔졌어도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스틱 들려가지고 한 판 잃고. 그러면은 조금 스코어 차 좀 적었을 텐데 그 안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게임 진짜 안 풀린다. 이대로 무너질 것 같다. 게임이 잘 안 풀린다. 한 개 안 나가고 딴 개 나가네. 치즈로 잡는 게 낫겠는데? 차라리 클락 1바가 낫겠다. 로클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클락으로 오히려 더 잘 잡는 거 진짜.
안해! 아 게임 조금만 더 풀렸으면 점수 좀 더 냈는데 아쉽다. 고로치드르를 둘 다 넣은 야왕을 이기기가 내가 아직 나 스스로 아직은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나 스스로도 아 이 망할 철판에 하나를 끼우는 걸 깜빡했더니 스틱이 그냥 중간에 들려버려서 한판 잃었다. 급한 첫판에 치즈를 압살했는데 아무튼 뭐 연습은 충분히 됐고 재밌었다.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